윤해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가 공개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윤해림 대표의 키워드는 달릴 준비 중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뒤에 보이는 생산 라인에 자동차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을까요, 대표님? 자동차가 달릴 준비만 지금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뚜렷한 주도 섹터나 뭐 테마도 이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오늘 2차 전지에서도 수급이 빠지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연휴가 끝나고 10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그래도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네. 요즘 이제 자동차 쪽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코스피가 좀 자동차 쪽이 이렇게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다시 한번 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는 파업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금 파업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자동차 업종을 좀 슬슬 모아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파업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 이후에 빠르게 좀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뭐 17년에 현대자동차 파업했을 때 그리고 19년에 GM 파업했을 때도 그 이후에 주가를 보면은 상승 탄력을 좀 잘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완화된 계절성 파업 리스크도 해소가 된 부분이고 또 3분기 업종 전반적인 이 실적 서프라이즈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으니 당연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23년 하반기 미국 신공장 증설 예정되어 있고 또 인도 4공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물량 확대가 되고 있어서 뭐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모멘텀은 현재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인 매수세가 지금 조용히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도 자동차 중심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으니 조금 이제 준비를 하다 10월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자동차 업종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계속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휴가 지근하고 나서 한번 조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윤혜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온 시스템을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앞에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했던 것처럼 한온 시스템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또 수혜 1위를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연료 전지차 등 이 다양한 차량의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포드 등 글로벌 고객사 현재 두고 있고요. 또 국내, 북미, 이런 유럽 주요 완성차 OEM과 관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공조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대단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말 기준 전체 수주 잔고 중에 한 약 60% 정도 그리고 또 이제 90%가 친환경차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정말 사이클이 온다면 진정한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현재 매각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매각이 된다면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 부품주를 볼 때 항상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도 워낙 좋은데 정말 그 재무 대비했을 때도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주가가 뭐 발목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제 오늘도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는 크게 빠지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밑골이 달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한 섹터라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품 섹터 본다면 같이 꾸준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한온 시스템을 살펴보셨고요. 자, 한 종목 더 자동차 관련 종목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L을 보려고 SL. 하는데요. 뭐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3분기도 뭐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23년 상반기 말 기준 8,522억 원 정도고 이제 올 목표치의 한 64% 정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뭐 현대차 그룹 그리고 GM
보잉, 스텔란티스 등 이 수주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뭐 돈은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이 양대 축인 이 GM향 물량 증가와 그리고 현대차향의 이 LED 램프 믹스 증가가 또 하반기에 견조한 이런 실적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안 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성이 제자리인 이 국내외 부품사들과 달리 실적의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이 전동화와 비례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적, 기술력 빠지는 게 없고 또 재무 자체도 좋고 올해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여기도 현저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급을 보면 외인이 조용히 지금 좀 저렴하게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무릎 정도의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 차트 흐름은 이제 7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크게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품주를 볼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L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릴 준비 중 자동차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이성웅 차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이성웅 차장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저는 이제 DIC를 좀 관심 있게 네. 좀 보고 있는데, 우선 뭐 DIC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감속기나 이 자동차 부품, 원래는 그전에는 이제 농기계 쪽에서의 시작을 좀 했었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의 이 탈바꿈을 지금 많이 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게차나 모터사이클 부품으로도 많이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우선 DIC가 이 최근에 몇 주 전에 이 거래량과 함께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 사이클로드 감속기에 대한 개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주가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뭐 상승한 이후에 그 상승 전에는 주가가 이 4,500원 내외였다가 지금 이제 6,000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6,000원을 지금 깨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DIC의 이 사이클로드 감속기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많이 높은 편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사이클로 고출력 이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 로봇의 필수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품 개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로봇과 관련된 매출 부분도 이제 곧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DIC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부품에 대한 진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조지아 공장이나 이 여러 미국 쪽에서의 공장 또 이제 고객상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DIC가 바쁘게 지금 뛰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완제품이나 EV용 전기차에 대한 구동 모듈, 지금 현재는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 박차를 지금 가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전기차 부품 쪽에서의 실적과 말씀드린 이었던 로봇 관련해서의 실적 부분이 내년에 가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 DI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정에서 매수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IC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부터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제 전환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뭐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조금 지지부진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좋은 시세, 정말 오늘의 키워드처럼 달려갈 수 있을지, 연휴 이후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저희도 한번 잘 추적을 해보겠습니다.